중도장애인의 일상생활 자립지원을 위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드립니다. 중도장애인의 일상생활 적응과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서울시 교통장애인 자활협회는 지난 11월 22일 서울시의회 제2대 회의실에서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서울특별시협회와 공동으로 중도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중도장애인의 일상의 삶과 자립지원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는 장기간 병원 생활에 따른 당사자와 가족의 사회, 경제적 부담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 화이팅!